록 TV.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최경록이 아니죠. 예, 뜸뜸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뵙는 최경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뭘 했냐면은 오늘 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애매하게 좀 식사를 해가지고 오늘 결혼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장을 가서 또 친구를 멋지게 보내주고 이제 왔는데 일단 시간이 12시 30분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그곳이 알고 싶다 좀 보고 이제 끝났는데 아직 자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타임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임에 라면 같이 한번 끓여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청양고추 4개 그리고 우리 계란 그리고 치즈 여기다 또 뭘 넣으면 좋을까? 낙지? 킹크랩? 별로 것 같아. 자, 물이 끕니다. 물이 끕니다. 근데 왜 물이 좀 적은 것 같지? 조금만 물을 더 넣을게요. 제가 물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물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물 조절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죠. 물 조절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 일단은 이거 진짜 이 불맛 소스는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불맛 소스 마지막에 그릇에 촥 해가지고 슉슉슉슉 그때 쪽 들어가야 되니까 치즈는 마지막에 불맛 쫙 한 다음에 치즈를 칙 알겠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 칙, 폭, 피 팍! 자, 면 들어갑니다. 면 들어갑니다. 아, 또 막상 누니까 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전 세계인들이 극찬한 요리. 라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계란은 마지막에 치즈고, 그전 마지막은 요거고, 그전 마지막은 요거. 그전 마지막은 요거. 다 마지막이네, 다.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면에는 정확히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과 함께 합니다. 오, 확실해! 오, 물 많아! 여러분, 거의 여기는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진짜 거의 한강이에요. 선유도 수영장. 영동대교. 영동대교 이렇게 영동대교 큰일 났죠?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알겠죠? 이제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 것만 봐도 굉장히 요리를 많이 해봤다 요리를 진짜 많이 해봤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스냅 보여요? 스냅이 굉장히 좋죠. 예. 일단 이렇게 한강 위에 뭔가 이렇게 우거진 숲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 거라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점. 지금 계란 들어갈 차례. 계란. 여러분 순서 잘 메모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지 않으면은 라면을 쉽게 끓일 수 없을 겁니다. 잘 한 번에 깨주셔야 돼요. 왜냐 두 번에 깨면 아 또 흘렀다. 에이. 말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렇게 프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계란 껍질도 조금은 제가 같이 먹는 걸 좋아해서. 한강이 거의 이제 유람선 하나 떴죠. 유람선. 자 이제 요거를 저어 주면 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저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Z자인 줄 알았죠? Z자 아니에요.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쓰세요. 네, 세대. generation. 화자 필기체. 보셨어요 지금? 제너레이션 이렇게 딱 쓰시면은 두 번 쓰면 안 돼요. 두 번 쓰면은 또 계란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두 번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한 번 쳐주시고 치고 오른쪽 45도 밑에 오른쪽 45도 밑에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많이 노트하고 계세요 지금? 45도예요. 45도. 43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수 없어요. 예.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치즈를 올릴 때 치즈를 깔 때 또 이거 꿀팁이 있어요. 꿀팁. 죄송해요. 그냥 깔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중요해요. 치즈를 넣을 때 사실 요새 여러분들 이게 치즈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친구잖아요. 손 씻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혹시 그 보셨어요? 투포환? 투포환? 자 여러분 투하 됐고요. 정확히 저는 45도 위치 밑에 남서쪽 남동쪽으로 저는 위치를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남동쪽으로 위치를 했는데 정확해요. 역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6학년 때 투포환 선수 제의를 받았었어요. 제 어깨 넓이 하나만 보고 투포환을 하자고 했거든요. 자 이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먹으러 갈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 온기가 일단은 일부러 투명 그릇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혼자 먹을게요. 일단 김치를 한번 라인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선수입니다. 이게 겉절이에요. 아 새빨갛죠. 저희는 살짝 매콤하게 해서 정말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정말 맛있게 해서 너무 맛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치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몇 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예, 백김치 되겠습니다. 오독오독 아삭아삭. 자 3종 세트 이렇게. 와. 잘 먹겠습니다. 깍두기. 아 이거 셰프가 굉장히 잘 끓인 라면이네요. 여기 사장님 어떻게 되시죠? 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세계에서 923번째로 맛있습니다. 대단한 셰프 같은데? 이거 한두 번 끓여본 솜씨가 아닌데? 네 번 끓여본 솜씨인데? 자, 한 입 하세요.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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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면은 이렇게 새벽 12시 반이 돼야 맛있는 걸까요? 분명히 점심에 먹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나요. 왜? 근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점심에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날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새벽 혹은 12시 이후에 먹는 라면, 치킨은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먹는 거잖아요. 내주는 게 많잖아요. 제가 정말 이 라면 하나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과 예, 먹겠습니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두 개에다가 라면 두 개에다가 밥 말아 먹거든요. 아,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경록이 다이어트 한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예요. 분명해요. 거의 한 3개에서 4개를 먹던 아이가 하나만, 달랑 하나를 먹는 거, 할머니 저 괜찮습니다. 저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네. 마음 아프시죠? 엄마 걱정하지 마. 먹다가 끝나네. 계란을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죠? 드시고 계시다고요? 맛있죠? 아직 안 드시는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후루룩짭짭 빨리 이렇게 하세요. 그 냄비에 좀 물 좀 올리시고. 먹고 싶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물 올려야 될 텐데. 톡톡톡 씹히면서 그 입안에 가득 매운 향을 채워주는 우리 친구 청양고추. 사실 숟가락은 거둘 뿐이라고. 숟가락은 거둘 뿐입니다, 진짜.
이 친구가 기별이 없어요 지금. 간에 기별이 없는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정말 맛있는 라면, 여러분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꾹.